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은 부산역 건너에 있는 만두 맛집부터 갑니다. 만두 전문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라인을 바로 제가 간 날도 정말 무지 더운 날이었어요.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들어갑니다. 오이무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카트 넣고요. 그 다음에 고기만두, 요거 별미였어요. 콩국하고 과자하고 같이 먹는 건데요.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소했어요. 오늘은 버스를 타고 광안리 해변을 갑니다. 오늘 그냥 저 혼자 버스 타고 찾아왔어요. 도착했습니다. 발걸음 가볍게 바다 보러 출발해요.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귀여운 댕댕이도 만나고요. 하늘까지 너무 이쁜 날. 한국 오면 가장 오고 싶었던 부산 바다예요. 저의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. 이 시간 간절해지는 그거. 커피 마시러 왔어요. 너무 예쁜 거 있죠?
제가 혼자 여행에서 느낀 거는 정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. 한국 오길 잘했다. 갈 때는 지하철로 갔는데 너무 많이 걸었어요. 부산 첫 여행 때 반갑게 만남을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. 꼬모님이라고. 너무 귀엽죠? 짧은 만남이었는데, 글쎄요, 낯설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져서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이거 선물해 주시고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